주변에 뭔가 이달 안에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위협들을 지금 비공식적으로도 하고 또 공개적으로도 하고 막 그래왔잖아요, 북한이. 예. 근데 그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나 이런 일정을 앞두고 뭔가 위협을 하면서 뭔가 단결을 내놔라. 이런 제스처에 그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제 뭐더 기대할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뭔가 이놈들이, 죄송합니다. 북한이 뭔가 진짜 큰일을 벌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후자에 해당한다. 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여주고 싶어 하는, 북한이 정말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핵실험하는 거거든요. 예. 이 핵실험을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놓은 것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 또 그냥 미국 정보 당국에서 다 확인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할 것이다. 이런 일각의 이런 시각도 전망도 있을 수 있었죠.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처음서부터 그건 어려운 게, 오바마 대통령이 와 있는 상태에서 핵실험한다 그러면 전쟁은 똑같거든요. 근데 그렇죠. 김정은이가 이 미군의 한미연합 군사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네. 실제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최신의 이지스함이 본토에서 왔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예. 왔을 그러니까 때. 오바마 예. 대통령에게 한반도에 있다는 얘기는 미국의 최고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경호, 이런 장비, 군사력까지 다 동원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가시적으로 준비를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핵실험을 발사할까지는 없습니다.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벼랑끝 전략인데, 북한의 그동안의 이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의 행태를 보면, 특히 김정은 체제 들어선 이후에, 통상적으로 위협적인 성명이 나온 이후로 한달 정도 있다가 실제로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예. 작년 같은 게 보면은, 작년에는,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작년 3차 핵실험을 적에는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핵실험을, 표현이 좀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4차 핵실험이 작년보다 더 한반도 안보 상황을 위험수위로 끌고 간다. 이렇게 다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높은 수준의 핵실험 한다고 해놓고서 한달 후에 또이당 중앙군사위원회 열리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실제로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지난 3월 말에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위협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불과 엊그제 다시 또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지난 그렇죠. 3월에 의해서 이례적으로 연거푸 두번 열렸거든요. 그렇죠. 이런 걸로 본다면 실제적으로 핵실험을 발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저는 아.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군사력 사용도 주저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렇죠. 예. 이제 북한이 정말 고립될 수 있는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 거기에 덧붙여서 인권 문제까지도 한미 양 정상이 합의했거든요. 끝까지 추궁하기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은 김정은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좀 주춤하는 이런 형국에 지금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로 이제 당 중앙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군 고위 관리들을 좀 질책하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한미 양국의 이제 본인, 김정은 체제가 보기에는 자기네들의 대북 압살 정책이 굉장히 강해지는데 군인 너희들 이렇게 훈련 대충 해갖고 되겠냐. 이렇게 이제 공포 그러니까 정치로 다시 저희 군부를 뭐 몰아넣는 지금 야 거죠. 그거